회원님들 오늘 영상 제목 읽고 들어오셨나요? 영상 제목이 만약 운전 중에 타이어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있잖아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엥? 소개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오늘 제가 겪었기 때문이죠. 파니까 우선 오프닝 먼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이성현이에요. 바퀴 터짐. 성현아 어떻게 운전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바퀴를 터뜨려 먹었는가? 도대체 왜 도로 위에서 바퀴가 터졌는가? 우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태면이하고 대표님하고 곧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손수 모시고자 그리고 또 집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웨딩드레스로 본 다음에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근데 거기 진짜 맛있더라. 4명이서 먹었는데 10만원인가 나왔거든. 근데 진짜 맛있더라. 아무튼 간장게장을 먹고 출발을 하려는 딱 그 순간 아이쿠 퇴근시간에 걸려버린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의 퇴근시간은 어떻느냐?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실 때 퇴근시간때 강남 도로를 묘사하셨더라면 그리고 실제로 지옥 중에 강남 지옥을 메비우스에 띄우면 평생 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옥이 있더라면 전 정말 착하게 살 자신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지옥같은 출퇴근 시간을 뚫고 우회전을 하면서 턱을 내려왔는데 차가 조그만한 차라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큰 차라서 크게 돌아서 나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의 청담도 퇴근 시간에는 절대 안 믿겨줘요. 양보 따윈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쓸데없는 설명 다 집어 지옥을 리뷰나 해라. 아 좋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주차장에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턱을 잘못 걸려버린 거예요. 내려오는데 아 이 소리 아니었다. 퐁! 소리가 나면서 타이어가 터지게 된 거죠. 바퀴 터짐.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타이어가 터질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체감상 어떤 느낌이었냐면 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은 느낌이랑 덜컹 같은 느낌이었어요. 덜컹. 소리도 별로 안 났었어요. 덜컹. 그때 갑자기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케미 언니와 대표님이 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대포가 터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케미 언니와 대표님의 인터뷰 한번 듣고 가시죠.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고생하세요. 미친 개새끼 싶어서 끼야. 저 손해 보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케미님. 돈 내놓으시라고요. 뒷좌석에 계셨죠? 네 제가 터진 그 다리 옆쪽에 앉았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마치 제가 중학생 시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을 때 난 소리였습니다. 혹시 그 몸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제가 그때 누구한테 중요한 연락을 해야 돼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실수로 타자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욕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니까 보상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혹시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펑 하고 차가 튀는데 진짜 깜짝 놀랐지. 그리고 내가 다치기보다는 차가 깜빡이 넣으시고요. 좆됐겠구나 싶었죠. 라고 말하자마자 그 순간에 공기압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오른쪽 뒷바퀴에. 그렇습니다. 몇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타이어에는 공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공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고 몰렁하면 몰렁할수록 공기가 적게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압을 적절히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타이어가 터져서 공기가 스르륵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압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 바퀴가 터졌다는 경고등이었습니다. 아 사기님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뇌절을 했습니다. 뇌절. 말 그대로 대화 손절했어요. 뇌절. 아 되게 막막하죠. 제가 타이어 처음 터져봤는데 이거를 내가 타이어 직접 사가지고 갈아 끼워야 되나? 아니면 보험사를 부르게 되면 거기서 타이어를 가져다 주나?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몰고 가가지고 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타이어를 갈아야 되나? 생각이 안 나요. 우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골목에서 타이어 터졌다는 것에 천지신명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올림과 동시에 이 상태로 뭔가 차가 더 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근처 유류주차장에 급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하려고 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헷갈리더라니까. 아직도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요. 들어보실래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아무튼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참 뭐랄까 설명하기도 좀 그랬어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막 TMI로 제가 언덜백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또 주차장이 인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럴 순 없으니까 가고 있었는데 타이어가 터졌어요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직원분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에비 타이어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없는데요. 이게 단순한 빵꾸라면 기사님을 출동해가지고 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타이어가 찢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찢어진 상태로 터지고 또 찢어진 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위라 메카를 불러신다는 거예요? 하고요. 네. 아니 요청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막 별의별 생각이 막 엄청 드는 거 있죠 내 속에서. 아 내일 당장 스케줄 때문에 내가 바로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혹시 막 3, 4일 동안 정비소에 맡겨야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빨리 집 가가지고 해야 할 일인데 타이어 갈아 끼는 게 막 다 6시간 걸리면 어떡하지? 몰라 우선 차에 들어가서 렉카 기다리자 하고 잠깐 졸았어요. 왜냐면 너무 놀라가지고 맥이 다 빠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갑자기. 렉카 기사님이 오시는데 정확히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왜? 출근길이라서 엄청 막힌다고 하시더라고. 근처 기사님한테 전화를 했으니 아무리 길어도 이게 40분 동안 기다린 게 말이 되나 아, 싶어가지고 아, 언제 오시는 거야 딱 전화를 걸었더니 곧 도착하신다는 거.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40분은 이게 갈고리 끼워서 끌고 가는 렉카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못다시만한 트럭이 와가지고 차를 진짜 말 그대로 업고 가더라고요. 야 퇴근 시간에 심지어 청담도 먹자 골목에서 당연히 저런 트럭 끌고 오니까 3,40분 걸리겠구나. 무튼 그렇게 차를 업고 난 다음에 걔네 따로 이동한 게 불편해가지고 그 트럭 기사님의 트럭을 같이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드라이기 처음 타본다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근처에 타이어 전문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얼마만큼 걸린지 기사님께 미리 전달을 드려야 돼. 그래야지 기사님이 다음 레카콜을 받던가 말던가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럭을 타고 탁 하는데 되게 신기하죠. 옆에서 기사님이 일종 스틱이랑 탁탁 열어놓으신데 너무 멋있는 거야. 확실해가지고 남자는 일종을 따야 되는구나. 무튼 그렇게 해서 어떤 타이어 직영점에 가게 됐는데 예 고객님 이게 미쉐린 타이어인데 지금 전화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로 껴야죠 뭐. 솔직히 좀 찝찝하잖아요. 타이어가 짝짝이라 원래는 양쪽 다 갈아야 맞는 건 타이어 마모 상태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한쪽만 갈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다행이에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좀 찝찝해요. 타이어가 짝짝이라니. 아 뭔가 제가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가면 괜히 뭔가 호구 물릴 것 같아서 경계하고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코페이스가 안 된 상태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A4 코페이스를 읽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 직원분께서 욕심술의 대가이셨던 건지 제 마음을 한 번에 딱 알아버리시고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차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요? 뭐 성능이 차이나 없나요? 아 상관없어요. 제 차도 타이어 4개 다 짝짝이에요. 그럼 티가 안 나나요? 뭐 달리면 다 똑같지 누가 알 리가 있나. 그렇게 해서 타이어를 해체하고 새로운 짝짝 내산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뭐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아이언맨인데 오른쪽 팔 부품은 삼성이고 왼쪽 팔 부품은 애플 제품인 거예요. 아 찝찝하죠. 얼마 안 걸린다고 하셨더니 펜차 먹고 나오니까 바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찝찝하긴 찝찝해요. 아 그렇잖아 타이어가 짝짝인데 그리고 막 누가 알아볼까 좀 불안한 거야. 근데 그 기사님 말씀으로는 어차피 달리면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크게까지 상관 안 하고 있는데? 어 잠시만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 회원님들이 다 알게 되는 거네요? 씨발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 차에 타이어가 짝짝이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저 그렇게 타이어를 잘 갈아 끼고 조심히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타이어 터지는 순간 딱 생각했더라고. 야 이거 유튜브 각이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안 터지길 빌자. 두 번째 고속도로에서 터지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길 빌자. 내가 출동 시간이 존일리나 늦어집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터졌다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자. 네 번째 예비 타이어는 꼭 넣어놓자. 다섯 번째 인도에서 내려올 땐 턱 꼭 조심하자. 기일리발 바퀴 터짐. 네 정말 위험할 뻔했죠. 아니 고속도로가 아니라 골목에서 터지게 됐고 주차할 곳도 있어서 굉장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레카는 출퇴근 시간에 부르지 마세요. 엄청 오래 걸려요. 혹시나 심심해서 바퀴 터지신 분들이라면 레카에 한번 꼭 전화를 해보세요. 얼마 만에 온나. 아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액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래 액땜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야 액땜이래요. 내 지갑에 피해가 있긴 했는데 26만 무튼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면허를 따시게 될 거고 면허를 따고 계셔서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타이어가 혹시나 터졌을 때는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받으러 가세요. 그 상태로 운전하시면 골로 가십니다. 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갑시다. 회원님들 너는 안전운전 꼭 해라.